네, 코스피가 1%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뉴욕 쪽에서 오늘 좋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 들으셨죠? 이렇게 1% 이상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들,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%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.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다우 지수의 0.57%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경제지표가 좋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전국 정기지표가 나왔던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오늘 0.5% 떨어진 212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니케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죠. 오늘 2%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하루입니다. 우리 시장의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동안 뭐 소폭의 매도, 소폭의 매수, 그리고 어제 1676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2000억 넘게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130억 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선물 시장에서도 5000억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형주들 살펴보실까요?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3% 이상 오르면서 132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. 현대차, 현대모비스, 기아차까지 현대차 그룹 주들도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이버가 2.9% 이상 오르고 있는데 캔디차트 한번 보시죠. 어제 네이버의 하락폭이 컸습니다. 주요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면서 5% 가까이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. 오늘은 2.9% 오르면서 7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.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어제 악재로 작용을 했 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이 이제 네이버 라인의 가장 큰 적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번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면서 월 사용자당 가치를 산정을 했습니다. 왓츠앱 같은 경우에 46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을 라인에 적용을 했을 경우 라인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의 차트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형 건설주들 해외 수주 낭보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삼성물산, GS건설,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 세 업체가 알제리 프로젝트의 수주를 성공을 했었죠. 각각 삼성물산 독자적으로 했고요.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했었습니다. 삼성물산이 2.7%대의 상승률, GS건설이 2%, 대우건설이 1.87% 상승을 하고 있고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의 수주 규모는 3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한전선은 매각 기대감에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.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고요. 오늘도 5% 이상 상승하면서 2,31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매각 입찰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. 상반기까지 매각자를 가려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일진 디스플레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작년 실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터치스크린에 대한 성장성, 이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%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5.9% 상승한 14,350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12시 시황 확인해봤습니다.